마을버스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산동네를 오른다. 오르막길 좌우로 낡은 집들이 들고 난다. 꽃 장식이 고운 벽과 담장이 있는 곳, 홍제동 개미마을이다. 이곳은 영화 7번 방의 선물에서 용구와 딸 예승이가 살던 동네다. 영화는 교도소 생활을 주로 다루지만 아침의 풍경이 어린 한 장면은 마치 영화 속 판타지의 진원처럼 자리매김한다. 낡은 판자촌을 장식한 예술의 감성은 현실을 넘어선다. 가난하지만 아름다운 마을, 켜켜이 쌓인 시간 속에 7번 방의 선물과 닮은 흔적들이 남아있다. 마을버스 07번의 종점에는 생각했던 것처럼 정자나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나를 비웃듯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인왕산 등산로의 입구였다. 마을버스 종점에서 내려다보는 전망은 아랫 동네가 한눈에 보이고 내부 순환도로의 고가의 차들이 바쁜 질주를 하는 모습들이 이 동네와는 전혀 딴 세상인 듯한 느낌을 준다. 내리막으로 첫걸음을 떼니 벽화에 앞서 서울 시내 전경이 들어온다. 가까이 판잣집과 먼 발치의 고층 아파트가 대비를 이룬다. 어렵사리 다시 걸음을 디디니 오른쪽 집의 파란 벽이 눈에 들어온다. 개미마을은 서울에 몇 남지 않는 달동네 가운데 한 곳이다. 개미마을의 공식 주소는 홍제 3동 9-81. 마을 면적은 1만 5천평에 약 210여 가구가 살고 있다. 홍제동 개미마을은 한국전쟁 이후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이 야산에 천막을 치고 살기 시작했다.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한 젊은이도 숨어들었다. 그 풍경이 인디언 부락 같았던지 처음에는 인디언촌이라고 불렀다. 시간이 지나며 천막은 무허가 판잣집으로 진화했다. 판잣집은 경사지에 아슬아슬하게 따리를 틀었다. 70년대에는 몇 차례 철거 시도가 있었다. 이후 1985년을 전후해 토지비를 낸 이들에게 땅을 보라했다. 이름도 개미마을로 바뀌었다.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의미다. 마을 풍경을 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는 이들도 많다. 7번 방의 선물이 흥행한 이후로는 방문객들이 부쩍 늘었다. 물론 이전부터 낙산의 이화동과 더불어 서울의 벽화마을로 이름을 떨친 곳이기도 했다. 그 시작은 2009년 한 건설회사의 후원 아래 서울에 있는 5개 대학의 미술학과 학생들이 참여해 마을 벽화를 그리면서부터다. 벽화는 환영, 가족, 자연, 진화,
영화 같은 인생, 끝, 그리고 시작 등 다섯 가지를 테마로 진행되었다. 128명이 참여해 그린 벽화 51편이 마을을 새롭게 바꿔놓은 셈이다. 2009년의 그린 벽화들은 잊을만 하면 나오는 재개발 이야기에 이제는 관리가 안 되어 여기저기 칠이 벗겨져 있지만 흉하기만 한 느낌보다는 왠지 더 정감이 가는 오래된 마을의 일부처럼 오래전부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다. 낮은 옹벽에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을 그려놓았다. 마음만은 구름 위를 걷듯 걸어보란 뜻일까? 다시 뒤를 돌아보면 마을의 전경이 펼쳐진다. 마을 꼭대기에 있는 집까지 갈지자에 가파른 계단이 이어진다. 금이 가고 낙서로 가득했던 잿빛 벽은 분홍색과 하늘색, 푸른색, 초록색 산뜻하게 칠해졌다. 그 위에 강아지, 바다, 나무, 꽃, 각양각색의 그림이 그려졌다. 처음에 그림 몇 개 그린다고 마을이 달라질까 하며 반신반의하던 주민들도 마을 분위기가 바뀌자 표정이 환해졌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곧 쓰러질 것 같은 슬레이트 지붕울인 집들이 바닥다닥 붙어있는 것이 보인다. 대부분 4,50년 이상 된 집들로 보인다. 입구에서 올려다본 마을은 마치 성곽을 닮았다. 개미마을 골목의 얼개는 간단하다. 마을 가운데를 가로지르며 큰 길이 나있다. 길 이름은 한마루길. 이 길 양옆으로 작은 골목이 가지를 친다. 골목의 이름도 모두 한마루길이다. 동네 슈퍼 옆에 있는 흰색의 작은 판잣집도 궁금증을 자아낸다. 건물 가운데 입구에 문이 없다. 바깥으로 색동의 줄을 내려앉을 가렸을 뿐이다. 자세히 보니 화장실 그 너머에 남성용 소변기가 있다. 반전이 있는 풍경이다. 산 아래로 삐져나온 커다란 바위 위에 집이 아슬아슬하게 걸터앉아 있다. 바위 사이로 골목이 구불구불 나있는 것도 보인다. 대문이 바위 사이에 나있는 경우도 있다. 삼거리를 지나서 인왕중학교까지는 꽃들이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누이처럼 돌아선 국화와 그리움을 담은 꽃창포 하늘을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펼쳐지며 화단을 대신한다. 때때로 옹벽에 각진 돌은 거북의 등이 되고 애니메이션 캐릭터도 골목 대장처럼 지키고 서 있다. 그 사이로 서대문 07번 마을버스가 7번 방 선물을 싣고 오간다. 한마루길에는 계단이 참 많다. 모든 계단은 높고 가파르고 길다.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어디서 끝이 나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계단 하나가 한 번도 끊기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노인들은 몇 번이나 다리를 쉬며 집으로 가곤 한다. 벽화가 그려지기 전 개미 마을에선 재개발을 두고 찬반 논의가 거셌다고 한다. 관련 문구들이 경쟁적으로 담장을 채웠다. 의견은 분분하다. 2006년 3월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됐고 2008년 12월에는 자연 녹지 지역에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재개발 사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산 중턱의 위치에 접근성이 낮은 데다 용적률 제한으로 4층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개발을 맡겠다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아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는 요원한 소식이다. 꽤 자물쇠를 걸어 잠근 집과 주인이 떠난 빈집도 적지 않다. 그 자그마한 공간에도 용구와 애승이처럼 따스한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가족이 있었겠지? 어느 날 아빠는 딸에게 아빠 딸로 태어나서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를 전했으려나? 집은 사라지고 사람은 떠나갔어도 잊히지 않는 것은 참으로 많다.